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초보자 가이드. 네, 초보자 가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부 역병지대로 왔고요. 네, 무작위 오리지널 던전 신청을 하고 일단 들어가죠. 오, 이곳은 네, 가시덩굴 구릉입니다. 놀라운데요. 자, 일단 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쪽에 퀘스트가 있어요. 네, 붉은 용이죠. 코리스트라자. 네, 붉은 용이니까 여기서 퀘스트를 받도록 합시다. 블랙존의 보관들. 네, 가시덩굴 구릉의 노이지. 네, 여기 보면은 암네나르는 처치된 줄 알았는데, 혹한의 암네나르 죽은 줄 알았는데 리치의 진정이 성물암에 있다는 걸 잊고 있었다. 네, 강렬술사는 성물암으로 인해서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오케이, 갑시다. 네, 이제 우리 사전 계획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뭐 할 일은 없네요. 네,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그 기억하시죠? 네, 그 배트맨과 로빈. 네, 슈퍼파워가 없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린 쓸모가 없다. 팝콘이나 가져와라, 로빈. 바로 그겁니다. 네. 네, 광초일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팝콘을 가져오세요. 네. 저건 칠 수 있어요. 요건 칠 수 있어, 이렇게. 좋아. 신난다. 드디어 나 딜할 수 있다, 와. 아, 끝났어요. 자. 치고, 사전 계획. 매복하고, 절개. 딜 좀 하게 해줘. 네, 그래서 이 도적에 이 컨트롤에 익숙해지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네, 도적의 컨트롤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임드 예. 잡고 네, 이렇게 요런 어떤 컨트롤을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사전계 키고 바로 난도 돌리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우리는 쓸모가 없죠. 우리는 쓸모가 없습니다. 기절, 요거 소멸로 못 풉니다. 네. 항상 소멸로 풀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되죠. 못 풀었습니다. 네. 암네나르는 이름이 암네나르라서 예전부터 되게 재밌는 이름으로 유명했었어요. 암네나르, 재밌잖아요? 네. 이름이 암네나르가 뭐람? 막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설명 안 들었는데 급소 가격이 생겼습니다. 여기 연계 점수당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뭐죠? 네, 광쳐야 되는데 연계 점수당 그걸 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여기서 사전계획 방금 소멸 썼죠? 아주 잘했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다른 거 뭐 목조룩이라든지 이런 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소멸은 딜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소멸은 레이드나 이런 걸 할 때 민첩 19 체력 19 내 거 가죽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 가죽 나밖에 없어. 가만 안 둬. 내 거야. 내 거. 가죽 내 거. 그거 가죽인데. 그 가죽인데. 저 주시면 안 돼요? 아, 너무 슬프다. 그 가죽인데. 가죽이란 말이에요.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라고. 죽내봐. 나는 개기통 없어서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걸 막 굴리면 어떡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기력이 부족합니다. 또 죽다니.
냥꽃님 그거 가죽인데 안 쓰시면 저 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이번 가죽 쓰시나? 쓰는구나. 쓰나 봅니다. 아, 쓰시는구나. 아, 쓰시는구나. 네. 아, 쓰시는구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 가난합니다. 저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죽이면 저 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계기가 없어서요. 제가 계기가 다시 주셔야 돼요. 다시 거래를 해주세요. 주세요. 저에게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거래해줘. 거래 다시 줘. 그거 내 거란 말이야. 설정권주 아프게 다시 거래를 주세요. 다시 거래를 주세요. 아, 이것도 민첩이다. 내 거다. 다시 거래를 주세요. 안 돼, 냥님. 다시 줘. 안 돼. 너 못 가. 나 거래 줘, 빨리. 나 줘, 빨리. 못 가. 나 이거 받을 거. 안 돼. 거래 다시 줘. 줘. 막을 수 있습니다. 거래 좀 다시 해 줘. 끝나가니 서둘러야 합니다. 거래 좀 다시 해 줘요. 됐다. 고맙습니다. 제가 계기가 없어서요. 되게 구차해, 막. 상황 설명해. 내가 그게 필요한 이유, 막 상황 설명하고. 구차하게. 딜도 못하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저 강해집니다. 네, 어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잠깐 아 이거 아, 잠깐 어딨지? 아 이건데? 아 지금 아 전투 중 아 이런 전투 싫다. 나 빨리 새 아이템 쓰고 싶다. 자 이거 쓰고요. 아 녹템에서 자 이거 더 좋은 거죠? 크리 훨씬 좋아. 장갑 대박이네. 장갑은 진짜 대박이다. 딜 느는 거 봐. 어머니가 가진 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어둠도 생명의 어머니가 가진 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같이 사전 계획 때리고 잡고. 그 어떤 어둠도 생명의 어머니가 가진 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말 계속해요. 기분 나빠요. 네. 유령 주제 얼음 회오리를 어뢰를 기분 나쁘다. 제가 왜 기분 나쁘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와우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네, 법사한테 얼음 회오리 한번 맞아보면 알게 돼요. 전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양손 장비. 네. 좋아요. 아까의 그 해프닝과는 다르게 아주 천천히 잘
진행을 하고 있네요. 신경을 끊어. 아, 내가 끊으려고 그랬는데. 택님이 되게 잘하신다. 이게 딜러를 하면 되게 사람이 소극적으로 돼요. 되게 딜러를 하면 되게 소극적으로 돼요. 그거랑 달라요. 탱커랑 달라요. 탱커를 하면 왠지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당당해지고 이러고 힐러를 할 때는 좀 뭐라고 할까 좀 너그러워지는데 딜러를 할 때는 되게 뭐라고 할까요? 자, 여기쯤에서 치고 절 치고 아 소멸은 늦었네요. 타이밍 안 맞네요. 자, 혹한의 남레나르 드디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소멸하고 자, 방패 아니고 구원된 땅에 올라가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모자랍니다. 영혼 갈취. 아직 기력이 부족합니다.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됐다. 깼네요. 한 파이 단 거. 민첩 7. 내 거. 아, 진행 안 돼. 제가 다 가졌네요. 끝났군요. 저는 성물함을 네. 안전히 보관. 아이템 돼지가 된 느낌입니다. 이제 암네나르는 가시멧 돼지를 지배하거나 칼림도어에 위협이 되지 않을. 와, 단검이야. 감동이네요. 와, 감동이 있다. 단검 쌍단검. 좋죠. 빛이. 코리스트라자한테 블랙존의 부관들 요거 받고요. 무슨 일인지 말씀. 그다음에 호칸의 어깨. 아뮬렛 목걸이. 목걸이 너무 좋아요. 고맙네요. 그러면 낭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말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전 정말 감사했었죠. 네, 정말 고마웠어요. 모아 안내서에 동부역병진의 스칼로맨스 이런 게 떴네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대족장의 명령 동부역병진. 예, 가세요. 자,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렸을 수 있어요. 아, 라이너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장사꾼이지요. 전 정직하게 장사해요. 자, 일단 하나씩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물이 났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규템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 정말 오랜만에 옛날 생각나네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거든요. 이제 아이템 분쟁. 님이 그걸 왜 먹어요? 아이템 분쟁의 주된 내용이 그거예요. 님이 그걸 왜 먹어요? 이걸로 시작하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냥꾼템인데요? 이렇게. 냥꾼들 창 쓰는데요? 아직 기력이 부족합니다. 이거 드루템 맞는데요? 막. 네, 그랬었어요. 아, 옛날 와우 생각난다. 그때 너무 재밌었는데. 진짜 재밌었는데. 진짜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는 진짜 막 그 뭐지 드루이드님이 이렇게 아이템 막 닌자하고 맨날 힐템만 준다고 나도 도적템 먹을 거야 이러면서 나도 민첩 붙은 가죽템 먹을 거야 나도 이거 먹고 실리더스에서 사냥할 거야. 그때는 힐 특찍고 힐 그거를 받으면요 그걸 못했어요. 그 뭐죠? 그게 안 됐어요. 그걸 못했다고요. 그 뭐지? 그게 퀘스트를 못하고 그게 안 돼요. 그 몹을 못 잡아요.
몹을 하루 엔종일 잡아야 돼요. 실리더스에서 몹 잡으려면 진짜 드루이드들이 많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드루이드들이 민첩템 막 닌자하고 이거 닌자하고 저거 닌자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네, 닌자까지는 아니고 닌자까지는 아니고 강탈? 닌자까지는 아니고요? 강탈? 떼앗음? 네, 이런 거. 네, 그런 게 좀 있었고요. 오늘 오랜만에 그 생각이 났어요. 네, 템을 파밍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강해진 라이너의 모습입니다. 강했네요. 강해졌었어요. 게다가 그때는 루팅이 지금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때는 루떼는 게 좀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뭐지? 누구나 닌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팅을 해서 아이템을 그냥 클릭해서 닌자, 그냥 닌자가 뭐냐면 그냥 아이템을 자기가 먹는 게 닌자거든요. 닌자를 할 수 있었어요. 그 그 대표적인 닌자템으로는 예전에 상층에서 에픽이 떨어졌었어요. 아, 상층 기억하시는 분들 또 눈물이 나실 텐데 상층에서 에픽이 떨어졌었어요. 그 필살의 비수. 근데 필살의 비수라는 아이템이 떨어졌었어요. 진짜 극악한 확률로. 엄청 극악한 확률로 필살의 비수라는 게 떨어졌는데, 필비. 그거를 가지면 도적은 졸업이야, 졸업. 그러니까 도적은 그걸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저템을 입으면 바로 레이드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화전심장부에. 상체에 갔는데, 필비 떴네요. 그러면 도적 한 명일 때는 난리 나는 거예요. 도적 한 명일 때 막 난리 나. 막 엎어져. 막 도적이 막 좋아서 막 죽으려 그래. 막 눈물 흘리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도적이 둘이야. 도적이 둘이면 자신의 인생을 막 설명을 해요. 반갑습니다. 내가 와우를 얼마나 좋아하고 정말 난 도적을 너무 사랑했고 도적 하나만 보고서 게임을 하고 있으며 정말 집안에서 반대하고 여자친구가 싫어하는데도 내가 이 도적을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거를 막 설명을 해요. 구구절절이. 그러면 다른 도적분은 또 엄청 자기는 이걸 먹기 위해서 상층을 100번을 왔다는 거야. 하루에 회사 끝나면 집에 와서 새벽 4시까지 상층만 도느라 회사에서 잘릴 지경이다 이거예요. 장난 아니었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 눈물 나네요.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때 그런 게 있었고. 아, 진짜 그랬네요. 진짜 그땐 그랬네. 닌자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었죠. 심심치 않게 닌자가 있었죠. 필비가 요즘도 떨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기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때 도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도적은 대격분 때 시작했기 때문에 네, 기억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 그게 아마 괴수 잡고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었나? 아무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진로크. 네, 그거는 이제 줄그룹이었는데, 줄그룹을 할 때는 저는 사실 줄그룹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딱 하나만 먹으면 돼요. 알로크의 지팡이. 아직도 기억나네. 아이템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 아이템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 알로크의 지팡이라고 사제들이, 사제할 때 알로크의 지팡이가 있어야 됐어요. 왜냐면, 이 전투 중에는 무기가 수합이 되잖아요. 전투 중에 무기가 수합이 되는데, 그 알로크의 지팡이가 정신력이 많이 붙고 마나 리젠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힐을 하다 보면 이게 그게 끝나요. 그 뭐죠? 그 뭐지? 그게 끝나요. 그 마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무기를 수합을 해야 돼요. 무기를 바꿔야 돼. 무기를 바꿔서 그러니까 초월의 지팡이 쓰다가 축복의 지팡이. 축복의 지팡이는 또 라그나로스 잡기 전에 그 누구죠? 그 청지기 이그제큐트스를 잡으면 공물함이 나오는데 그 공물함에서 어둠의 눈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나와요. 그 퀘스트 시작 아이템인데 그 템을 받고서 축지 퀘스트를 해야 됐어요. 물건 있습니다. 축지 퀘스트를 하면 네, 정말 제가 다양한 거 많이 설명해 드리네요. 네, 축지 퀘스트를 하면 반가웠습니다. 그게 좋아요. 좋은 게 뭐냐면 축지 퀘스트를 하고 나면 축복의 지팡이라고 그게 거의 그러니까 안키라즈 사원 가기 전까지는 최고의 아이템이었어요. 안키라즈 사원 낙스라마스 가기 전에는 최고의 아이템이었는데 그때 이제 축복의 지팡이만으로는 마나가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알로크의 지팡이를 들고 수합을 해야 됐어요. 마나가 떨어지면 알로크 지팡이로 수합. 네, 그렇게 게임을 하던 때가 있었죠. 네, 아무튼 거기서 진로크라는 템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전사랑 사냥꾼이 싸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전사랑 사냥꾼 사이에서. 그래서 그때는 플레이프롬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풀포가 없어졌는데 그때는 와우인벤이 없었고 네 와우인벤이란 게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게 플레이프롬하고 그 와우메카 와우메카가 있었어요. 그 와우메카가 유명했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포럼에서 맨날 나오는 게 진로코를 누가 먹었네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맨날 댓글로도 싸우는 게 이게 뭐 도적 이게 뭐 냥꾼템이네 아니네 전사템이네 뭐 그랬었죠. 네,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 마리를 절을 치고 네, 이런 컨트롤 하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그냥 얘를 절 치고 얘를 때리고 있죠. 그러니까 컨트롤이 어떻게 되냐면 사전 계획하고 절을 치고 그 다음에 얘한테 네, 이렇게 해서 얘를 잡고 그 다음에 얘를 잡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재은신은 안 되기 때문에 뒤로 가서 소각 자르고요. 네, 요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사전 계획하고 하나를 절을 치고 얘를 때리면 네, 괴생명체를 금방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죽음의 발같이 얘를 잡고 네, 얘를 잡는 거죠. 발차기 네, 이렇게 가장 잘하는 일, 다섯 마리면 충분할 것 같소. 피오나에게 줄 선물, 역봉사냥개를 잡아라. 알겠습니다. 얘가 제일 잘하는 게 이런 거 잡는 거라는 거죠. 네, 좋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때는 재밌었어요.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직 기력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아이템이 겹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마법사 흑마법사 이 정도가 아니고서는 잘 안 겹치는데 그때는 겹치는 템이 많아서 그때는 겹치는 템이 참 많았습니다. 그랬었죠?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리지널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은 뭔 소린가 싶을 텐데, 그죠? 요즘 와우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요게 그 급수 가격을 이용하면 플레이가 더 재밌게도 될 수 있습니다. 청소부 구더기를 비습을 치고 이걸 친 다음에 풀릴 때쯤 급가를 한 번 더 때리면 계속 기절한 채로 때릴 수가 있는 거죠. 어? 오물로 덮인 자루? 이거 뭐야? 아... 네. 별거 아니네요. 네, 그래서 아예 안전하게 사냥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급소가격 네, 급소가격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매치기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것 같고요. 저기... 네... 해골 레벨이라 안 보여요. 저 무서워요. 마찬가지로 때리고 난도 치고 치다가 죽까? 네 이렇게 기절한 상태로 죽일 수가 있죠. 사전 계획은 없으니까 가서 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요거는 별로 그런 거 쓸 필요도 없네요. 얘도 잡아줄 수가 있죠. 좀 애매하네. 네, 너무 쉽게 잡혀서 애들이 좀 쉽게 잡혀서 재미가 없네요. 네. 지금 난도가 없죠. 그러니까 급가를 한번 더 칩니다. 아이고 급가를 친다는 게 제가 절개를 때렸네요. 네. 다시 사전계획 난도 키고 비습 때리고 비습 끝날 때쯤 급 다시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콤비네이션이기 때문에 자 때리고 한번 치고 이거 비즈 끝날 때 급가 네 이렇게요. 요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사전 계획하고 난도를 돌려요. 비습을 쳐요. 자 돌아가는 거 보고 끝날 때 아 급가 그게 있었네요. 쿨이 있었네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사전계획 난도 키고 비습 쳤어요. 자 여기 보면은 1초 급가 4초 또 이렇게 기절을 계속해서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기절 연계 비열한 습격 급소가격 연계 플레이 다시 볼까요? 이게 돌아가잖아요. 여기서 급가를 한 번 더 쿨이 있다는 건 내가 자꾸 깜빡하네. 다시요. 비습을 치고 요게 돌아가는 걸 보고 네 급가를 하면은 또 요게 돌아가는 거죠. 계속 기절을 시킬 수 있는 거. 대상을 네. 찾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불의의 습격을 당했다. 그래도 급가가 없으면 후려. 급가가 안 되면 후려. 후려를 해놓고 살짝 돈 다음에 네. 요런 식으로 좀 시간을 벌 수도 있죠. 맞을 때. 급가 없으면 후려. 급가 쿨 있으면 급소 가격
없으면 후려치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테크니컬한 플레이를 할 수 있죠. 도적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테크니컬한 플레이. 무릎 꿇을 것이오. 피오네에게 줄 선물은 요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 민첩 6, 체력 6. 네, 체력까지 붙었는데 이걸로 하죠. 네, 체력도 좀 올리면 좋으니까. 희망의 빛 예배당으로 신적인 상인은 길리아스 상인뿐이지요. 네, 진마타를 탑니다. 요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무기 기름이다. 그럼 원거리 공격, 근접 공격 시 추가적인 신성 피해. 그리고 요거는 더 많은 동거 아이템 필요 없죠. 타나네의 부적은 주문 공격. 네, 그러면은 요거네요. 무기 기름. 퀘스트 완료를 하고 다음 목적지. 네, 동부 역병지대에서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네, 그리고 진마차를 타고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얘네들 대화가 되게 재밌어요. 네,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드윈 삐졌죠. 네, 기드윈 삐졌어요. 너도 알고 있으면서 괜히 물어보지 마. 성스러운 성기사들. 성스러운 기사가 성기사인데 성스러운 성기사들. 마치 역전압과 같은 표현이죠. 역전압, 역전이라는 게 역 앞이라는 뜻인데 역 앞에 앞, 역전압. 그런 거랑 비슷한 표현이죠. 네, 전설의 레전드 뭐 이런 표현입니다. 네, 지금 여기가 동부역병지대. 어? 아, 가기 전에 여기서 퀘스트 주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코 얼라이언스네? 습관적인 은신. 그리고 절을 칩니다. 아하! 난 그냥 싸울 생각이 없었다고. 난 그냥 절을 쳤을 뿐이야. 절을 쳤을 뿐이야. 싸우려는 게 아니었어. 이럴 수가. 제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절 치고 저 이제 하려 그랬는데. 절 보면서 웃고 있어요. 왜 웃고 있죠? 작별 인사. 안녕히 가십시오. 네. 성격 좋은 얼라이언스라 다행이네요. 제 주변을 돌고 있어요. 나와 볼텨? 나와 볼텨? 필드에서라면 자신있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퀘스트를 완료를 하고요. 거래를 시작해볼까요? 희망의 빛 예배당으로 여기에서 잠깐. 네?
쉬고 가자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는 퀘스트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던전은 뜨지 않았네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할게요, 여러분.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저 아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